우리 땅에서 부채의 역사는 무척 오래되었다. 고구려 안악 3호분 고분벽화의 주인공의 손에 쥐어진 이것, 바로 깃털이 달린 부채다. 부채는 삼국시대 귀족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된 물건이었는데, 후백제 견원이 고려의 개국을 기념해 공작선을 선물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이렇게 귀한 존재였던 부채는 조선시대가 되면 사대부들 사이에서 성행하게 되는데, 특히 단오 무렵 선물로 주고받은 부채 단오선은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남성들의 장신구였다. 부채는 여름을 앞두고 더위를 무사히 견뎌내자는 차원에서 임금이 신하에게 주기도 하고 신하가 임금에게 진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채는 여름 더위를 쫓는 데만 사용한 건 아니었다. 상당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돼 8가지 유용한 기능을 하는 팔덕선이라 이름 붙기도 했는데, 하품을 할 때 입을 가려주기도 하고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하기도 했으며, 비를 피하거나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등 사대부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었던 것이 바로 부채다. 부채질을 하면서 악을 쫓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또 특히나 우리가 부채를 여름에만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이고요. 겨울에도 들고 다닙니다. 특히 이제 무신이라든가 수령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지시용, 지휘용으로 이제 또 부채를 들고 다녀요. 그리고 또 아랫사람에게 자기의 심기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부채를 좀 접었다 폈다 하면서 어떤 그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때에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길을 가다가 여자를 만난다거나 그러면 자기가 양반인 경우에 이제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말 뭐 내려서 인사를 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좀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부채로 얼굴 살짝 가려준다거나, 아니면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얼굴을 가림으로써 자기가 어떤 동정이라는 것을 표시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우리는 전통 부채를 선이라 부르는데, 부채 끝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을 달아 그것을 선출하였다. 장신구를 꾸미는 또 다른 장식품인 것이다. 이 선출을 통해 부채의 세련미를 돋우고 품격을 더했는데, 점점 신분 높은 사람들의 전유물로 변해갔다. 선추에는 이제 매듭으로 묶여져 있으면서 장신구가 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무슨 뭐 여러 가지 향 같은 걸 넣으면 향부채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 내의원에서 또 주는 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이제 무슨 약을 갖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갈아서 급하게 체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광란이 일었다거나 그럴 때 이제 그걸 갈아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부채의 그 밑에다가 나침판을 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그 남자들이 평상시에 늘 갖고 다니고 그다음에 자신을 좀 그리고 부채가 그 특히 나침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나 들고 다닐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신분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죠.